입은 무겁고 엉덩이는 가볍게 아무런 경력도 스펙도 없던 저도 해냈으니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윤동아입니다. 나 지금 누구 생각한 거야? 미쳤나 봐 나. 자꾸 그 모습이 앞을 가리게 돼. 너의 환한 웃음이 눈물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내겐 다르게 기대도 될 텐데. 오, 카라멜도 사셨어요? 아, 줄 사람이 있어서요. 누구? 썸남? 말만 하면 썸남이래. 그럼 내가 맘에 들어와 자꾸만 내 맘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준 너.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대 곁을 바라보라고. 팀장님한테 난 뭐예요? 그냥 심심풀이? 혹시 화나셨어요?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요? 나는 말이야, 연애란 서로 발가벗고 마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만큼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는 소리야. 아니 생각해봐, 둘이 동시에 옷을 벗기로 했다고 쳐. 저쪽은 홀딱 다 벗었는데 나는 속옷 한 장을 걸치고 있으면 상대는 얼마나 쪽팔리고 괴롭겠어. 혹시 무슨 다른 문제 있어요? 아닙니다. 개인적인 이유입니다. 눈물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내겐 다르게 기대도 될 텐데. 그럼 내가 마음에 부회장님 들어오십니다. 들어와,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준 너.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대 곁을 바라보라고. 저 속도 조절 못해서 미안해. 네?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더라고. 이런 사랑을 나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래요.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와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려 심장을 두드리고 내 가슴에 온기를 불어준 너.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대 곁을 바라보라고. 그 숱한 고백에 너무 늦게 답해서 죄송해요. 저 부회장님 좋아해요. 흔들리는 나의 가슴이 내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한다. 내 마음은 안 변할 텐데 나 못 믿어요? 내 아주 친구 최고.